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SC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뉴욕 시장이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장을 맞았는데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다시 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유럽 증시도 그랬고 어제 우리 아시아 증시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좀 오미크론 영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오미크론이 네. 일단은 확장세가 일단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채고서는 좀 장기간 락다운을 다시 들어간 걸 비롯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연말이 좀 있고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마 락다운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매물이 자꾸 속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대 지수는 전부 다 개파락하면서 일단 1% 이상 지금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5월달 이래로 최대치로 지금 떨어진 거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고 여기 이제 팩셋,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네. 오늘 이 최근 들어가지고 5일 동안 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거의 완전히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 그러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이미 떨어졌던 것을 조금 더 이제 충격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약 그래도 아래꼬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 즉 반발 매수자가 이제 조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은 한번 정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가 한번 크게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저 여기다가 계속 또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뭐 저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또 미국 재건 법안이 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통과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부담인 거죠. 네, 사실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상원의원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동안에 그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임기 동안에 그 미국에서 그 정부가 부채 상환한도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안 해준다고 이제 셧다운을 두 번이나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늘려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늘렸다가는 이게 앞으로 수습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이제 존 만친 같은 이런 의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것들도 부담을 받으면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뉴욕 시장이 1% 넘게 3대 지수가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뭐 좋지 않을 것 같다. 산타를 보기 힘들 것 같다. 네. 증시에서는 산타를 보기 힘들 것 같다. 오히려 오미크론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보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선 WTI 유가 같은 경우 오늘 거의 6% 이상 빠졌다가 지금 이제 네, 반등을 올라갔거든요.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우려스러운 게이 정도로 떨어지면 보통 이제 이장 초반에 그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제 로스컷 나거든요. 그렇죠. 네, 로스컷 나고 그야말로 이제 계좌가 다 털리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까지 좀 충격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저기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은 사실은 이제 아직 이제 1월까지 됐을 때 어쩌면은 이거는 거의 통과하기 어렵고 아마 조금씩 파트로 잘라가지고 줄여서 예, 줄여서 부분으로 잘라서 아마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미크론 이외에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설사 테이퍼링을 지금까지 연준이 몰래 조금씩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은 아직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는 데는 사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증시는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모더나가 이제 실험실 테스트 결과로는 이제 항체가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부스터샷을 맞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것도 앞으로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오미크론의 효과는 아무래도 1월이 지나서 즉
겨울 내내 어느 정도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뭐 여러 주로 행사들이 지금 다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산타 랠리는 사실 지금은 좀 기대가 많이 어려운 상태가 됐고 그러니까요. 아마 반발 매수세에 한 약간의 반등 정도에서 약간의 이제 단기적인 이익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대한 랠리는 이제 당분간 좀 어렵고 이제 고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어제 굉장히 큰 그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개인이 1조 이상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역시 오미크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특히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또 수혜주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진단키트주들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이제 반대로 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시젠이라든가 바이오니아라든가 뭐 SD 바이오센스 뭐 이런 애들 쭉 올라가고 있고 또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 쪽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언택트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앞으로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은 일단은 비록 연말까지 얼마 남진 않았지만 네. 이 위축된 경제 심리의 반영으로 하락은 이루어지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아직까지 순환매를 이룰 수 있는 테마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조정장이 있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를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연말까지 잘 대응을 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도 수익을 내고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